소아암 병동에 입원 중인 3살 도윤이. 도윤이에게서 횡문 근육종이란 암이 발견된 건 3년 전. 태어났는데 그냥 얼굴에 혹 가지고 태어나서 아픈 건까지는 몰랐다가 산부인과에서 단국대학교 병원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도윤이 상태를 보시더니 수술 선생님도 없고 우리 병원에는 이거에 대해 아는 그 선생님도 아무도 안 계시다. 여기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천안에도 대학병원이 두 군데나 있었지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도윤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천안과 서울을 오가는 고단한 생활도 3년째. 어린 둘째를 돌보느라 아빠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여기로 아예 이사를 오자 하자니 방도 쉽게 구해지지도 않았고 월세를 내자고 하기에는 또 남편이 일도 그만두고 얘만 보고 있는데 내 가족이서 월세방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얼마 전 암이 재발하면서 도윤이는 또 한 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 긴 거리를 오가는 건 도윤이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 달 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김소윤 씨. 그때 저희가 여기였어요. 여기 집에서 이제 애기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애기가 기침만 하길래 얘가 추운가 해서 그냥 감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면서 숨을 못 쉬더라고요. 동네 소아과가 대부분 문을 닫은 토요일 오후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분이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이 근처 병원들은 다 안 된다고 안 받아주셨고 아이는 점점 나빠지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형전 그다음에 가는 길에 거부당하면 다른 쪽으로 돌리고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수원으로 가달라고 30여 분을 헤매다 도착한 병원. 처음에는 그쪽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분도 조금 언성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베드가 있냐 없냐 진료가 안 되냐 그랬더니 아 그럼 환자가 원하면 와라. 원인은 급성 알러지. 다행히 주사를 맞고 회복했지만 가족들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아픈데 갈 데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도 나름 수도권인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선 왜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았던 걸까? 진료 시간 8시 반부터 네. 5시까지거든요. 네, 이때만 가능하고요.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 응급실인데도 이렇게 이 시간만 가능한가 보네요. 네, 전문의가 없어가지고요. 이것도 혹시라도 소아과 교수님이 휴진이거나 그러면 이때도 불가능한 거죠. 병원을 찾아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들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성 경련이 있는 아이인데 그게 이제 계속 막 이 토사물이 코로 입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산소 주고 뭐 석션 해주고 하면서 이제 119를 불렀죠. 그래서 다섯 군데 세브란스 강국삼성 그다음에 이대목동 또 은평성모 서울대 아산 연락을 했는데 받을 수도 없고 방도 없고 뭐 등등 보호자 얘기를 들어보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가 몇 군데서 더 거절을 당하고 그런 얘기들은 매일매일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각 소아 응급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아. 그럼 오늘 심해진 거는 화천 의료원에 찍고 지금 얘기 듣고 바로 온 거. 아니 그냥 엄마 아빠 판단하시고 오신 거. 아니요. 원래 가서 월요일보다 좀 더 심하니까. 숨차서 온 생 50일 된 아기고요. 지역은 저쪽에 화천에서 있어. 화천에서 네. 그 멀리 왔네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힘들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입원 자체가 불가능하고 처치를 뭐 그쪽에 전문쌤이 계신다 하더라도 밤에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혹시나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중환자실 백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강원도의 거점 병원으로 24시간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밤이 되면 더 많은 소아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려듭니다. 강원도 내에는 소아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무의촌 지역이 많기 때문.
최근엔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권역은 인제, 화천, 양구, 철원. 뭐 며칠 전에도 저쪽에 포천, 포천이 거의 경기도잖아요. 이정구 선배인데 그런 데서도 저희로 거의 다 와요. 가평도 경기도잖아요. 가끔 남양주도 와요. 아직까진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강원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교수진은 12명, 전공의는 단 2명뿐입니다. 진료는 물론 연구와 수업까지 해야 하는 교수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기존 의료진의 과로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는데 다가오는 미래 또한 밝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아무도 지원을 안 했고 전국적으로도 전공의 TO를 완전히 채운 병원은 정말 한 손가락 안으로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선 인천 지역 일선 병원들에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아병동 운영을 잠시 중단하니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병원으로 의뢰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실제 길병원은 지난 12월 입원 환자를 모두 내보내고 소아병동을 닫았습니다.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다른 대형 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상급 병원들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아동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성탄절 아침. 아직 병원 문도 열기 전인데 계단까지 긴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던 사람들이 바로 입장합니다. 할인 기간 백화점에서나 보던 진풍경이 요즘 아동병원에서 아침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병원 문을 연 지 3시간 만에 의사 4명의 오전 진료는 모두 마감됐습니다. 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충남 천안 권역에서 24시간 소아 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 환자들은 충남 전역에서 모여듭니다. 예산에서 온 준서. 아이가 아프면 어쩔 수 없이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천안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처 좀 큰 병원? 예산종합병원이라든지 명지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갔었는데 아기들 진료를 아무데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 돌아왔다가 결국엔 여기 있었거든요. 제가 사는 데는 마트에 있긴 이게 좀 기저귀는 없어요. 아기 기저귀는 없어요. 어른용 기저귀는 있어요. 요양원은 많은데 소아과는 없죠.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으로 어린이는 줄어드는데 진료는 성인 환자보다 까다롭고 수입은 낮습니다. 아이들은 어디가 아픈지 스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살펴야 합니다. 기침해서 왔다고 해도 귀, 코, 목을 다 들여다보고 청진하고 배가 아파 토해서 와도 토하는 게 울렁거려서 귀에 문제가 있어서 토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고 어른들은 진료를 할 때 기침해요, 목 아파요 이걸로 끝나는데 아기들은 그 진료를 다 하고 나서도 우리 애가 요새 잘 안 먹어요. 우리 애가 너무 안 크고 있어요. 예방접종이 뭐가 빠졌는지 봐주세요. 그러면서 질문이 계속 많아집니다. 아기들은. 성인 진료보다 5배, 6배 더 듭니다. 시간이. 성인 환자 한 명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수익은 진찰료뿐. 드리는 시간이나 노동력 등을 가치로 환산했을 때 진찰료는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귀지를 아기들 병원에 가면 귀지를 뽑아주는데 이비인후과 이렇게 소아과에서도 귀, 코, 목 다 보니까 열나서 오면은 귀도 보고 목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귀지 막고 있으면 귀지도 뽑아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따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비인후과는 귀에서 귀지를 뽑는 것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가가 따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소아과 의사는 수익이 적은 거예요. 하루 종일 32명 받고요. 이런 날들이 이제 네. 20명에서 30명이 쭉 만약에 지속되면 네. 운영에는 되게 힘든 상황이 운영할 수가 없죠. 간호사도 다 내보내야 되고요. 간호사 한 명 두고 해야죠. 뭐 이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저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소아과를 찾는 수요도 줄었습니다. 진료비가 10년 전보다 감소한 건 19개 임상과 중에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합니다. 중환자 진료에 따르는 부담감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더욱 키웠습니다. 서울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짧은 시간 연이어 숨졌습니다. 2017년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 병원 입원 환자 여러분, 보호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했던 의료진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직접 중환자를 봐보니까 중환자를 보다 보면 그런 불강력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만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거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엄두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주장합니다. 세계적인 야구선수를 꿈꾸는 11살 정원이. 누구보다 건강했던 정원이는 지난해 1월 소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다리에 점상 출혈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며칠 지켜보자 그랬는데 계속 안 사라지길래 아동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가 피검사를 하는 곳이었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지역에 있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거 백혈병인 것 같은데 아이가 아픈 것도 무서웠지만 더욱 충격이었던 건 집 근처 병원에선 치료가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정원이는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마땅히 머물 곳도 없었던 낯선 서울살이. 다행히 소아암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머물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서 서울로 장거리 진료를 다니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거처입니다. 처음에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 3시간 반인데 고속도로가 밀리고 그러면 진짜 4시간 반 정도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그렇게 내려가면 애가 하루 이틀은 너무 힘드니까 찾다 보니까 SRT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산까지 여기서 이제 수사역까지 갔다가 익산으로 가요. 그럼 아빠가 이제 1시간 전주에서 익산까지 한 40분, 50분 정도 된데 차로 이제 배웅을 오죠. 백혈병 중에서도 고위험군. 엄마! 어? 위에서 피난다. 어? 각을 열심히 해야겠다. 조금만 상처가 나도 세균 감염으로 폐혈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쉼터에서 생활을 하고 항암이 이제 중간에 쉴 때가 있어요. 뭐 일주일 정도 그때 내려가는 거예요. 집에 내려가서도 되게 불안한 게 이제 아이가 열이 나면 바로 처치할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체온계를 재요. 애기 열 날까 봐. 좀 열이 났다 싶으면 이제 짐을 막 싸죠. 서울로 몰려드는 환자들. 신규 환자를 포함해 매년 만여 명이 소아암 치료를 받지만 이들을 돌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위기를 맞이한 일본은 어떨까? 후쿠오카시에 위치한 소아과 의원. 어린이 환자는 월 500엔만 내면 그 다음 진료부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수신도가 살신료도가 入院した時の 入院料とか 이거가 500엔, 원코인ですね. 月に 1000엔. 그래서 月に 500엔 따대면 몇回 切っても そうです. 매일 따대면 신료를 切っても お金 発生しない. 発生しない. 간호사 4명을 포함해 사무직까지 직원은 모두 8명. 그런데도 운영에 무리가 없는 건 우리보다 높은 의료 수가 때문. 성인과 소아 환자의 진찰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와는 달리 일본에선 환자의 연령과 근무 시간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부여됩니다. 의료 수가 체계도 2년마다 현실을 반영해 개정하는데요. 지난 2020년엔 응급 의료 종사자의 근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수가가 신설됐습니다. 2006년 분만 수술 중 산모가 사망하면서 집도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사들은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기피했고 지역엔 의사가 부족해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병원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의대 지역 정원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若い先生が来やすい環境にもなりますし、だからもう民間病院は特にも個人で探すっていうところにもなって、大学に頼んでもなかなかすぐに医師を出してくれなかったりするので。 소아 청소년 과의 위기는 우리 아이들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소아 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의 손실을 사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었던 의대 정원 확대 계획도 다시 추진됩니다. 하지만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번 뭐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이런 건 좀 단기적으로 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어서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도 좀 계속 예, 이렇게 과제도 발굴하고 지금 이행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볼 예정이에요.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치율이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렇게 완치율이 높은데 왜 나는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태어난 아이들 잘 클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기만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아기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은 아이들만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스템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